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 어제는 어버이날. 이 어버이날의 유래는 아십니까? 이건 서구에서 온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이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버이날을 제정하게 됐고 이 문화를 확산시켰는데,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 건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인데, 미국 보스턴에서 1872년도 보스턴에 이제 청교도가 처음 대륙에 육상한, 상륙한 곳이죠. 거기서 그 보스턴 교회 연합으로 바로 이날을 기념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필라델피아까지 확산이 되고, 그러다 우리나라는 언제 제정이 되냐면 1956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한 해 전에, 그때 어머니 날이라고 제정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 날을 기념으로 하다가, 그러다 여러 가지 제정일을 규칙을 바꾸면서 1973년도 이때 왜 어머니 날만 하냐, 그래서 아빠들도 거기다가 합쳐가지고 어버이날로 하자, 이래서 제정된 게 어버이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 문화가 제정된 건 언제부터냐면, 구세군 교회가 제일 먼저 미국의 그 전통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그 뒤에 감리교, 그러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화를 발산하면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킨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꽃 따신 분들은 7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70세가 넘는 거예요. 깔보지 말고 덤비지 말고, 뭐 이삼령 장로님 뭐 나이 한두 살 차이라고 덤비지 말고, 고분과 70세 어른한테 덤비면 건방지다고 그래. 보리장머리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다르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영적 부모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달았지, 우리 또래들 아무도 못 달았어요 지금. 아무도. 그래서 다 70세 넘은 분들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세월 가는 것도 안타나지 말고, 어차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70이 넘으셨어도 30대 정신과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청년이고, 30 먹은 사람도 70 먹은 노인 같은 사고방식 가지면 그건 늙은이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제정된 날인데, 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경로 효친, 노인을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런 정신인데요. 여러분, 효의 효도라고 하는 거 몇 자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뭐 효도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인데, 근데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살아생전의 효도가 진정한 의미가 있단 말인데, 주자 십회운이라고 하는 말에 그 중에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 못하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는 생전에 계실 때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뭐 제상자리 부러지게 음식 차려놓고 꾸벅거려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연세 드신 분을 전도하면 교회에서 제사 안 지내준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꺼려해요. 자식들이 예수 믿자고 또 교회 다니면 저 자식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 죽은 뒤에 냉수 한 그릇도 안 떠다 놓겠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죽은 뒤에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내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적에 그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니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중학생 때, 그때 우리 대청마루 한쪽에 지청이라고도 하고 고연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하얀 천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다 삼색실과 차려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떠다 놓습니다. 점심은 찬밥 먹으니까. 그래서 아침밥 먹고 아침밥 새밥을 제일 먼저 떠가지고
우리 아버지 고연에다 갖다 놓고 젓가락 세 번 땅땅땅 울려요. 아버지 밥 갖다 놨어요. 아침 드세요. 그리고 저녁 되면 또 한 그릇 또 다 놓고 아버지 저녁 갖다 놨으니 드세요. 땅땅땅 불러요. 우리 집 그랜 집이에요. 그리고 초하루 보름으로 상망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꾸벅꾸벅 절해요. 그렇게 1년 동안 효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 봬도 나 효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1년 만에 원래 그 이전까지는 효도하면 3년 상을 했어요. 3년. 그래서 3년 만에 탈상한다고 해서 이 지청 고연 이걸 다 태우고 이제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단축돼서 우리 때는 보통 1년 동안 했어요. 초하루번호로 상망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 떠다 놓고 그래가지고 끝난 뒤에 그 뒤에 우리 어머님 누가 모셨냐? 내가 모셨다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어머니 나 어제 아주 씁쓸하고 서글펐어요. 어제 어버이날인데 작년에 제가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삼용 장로님 아직 고아가 아니죠? 생전에 부모님도 살아계시니까.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계실 때만 해도 고아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초천하는 바람에 이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도 좀 새롭게 부모님한테 뭐가 표시를 했었는데 어제는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효도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몇 번 부딪히기도 하고 마찰도 생기고 우리 어머니가 화나서 가출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출한 이유가 우리 여기 화단에 있는 잔디를 다 캐버리고 연세가 많아지니까 생각이 왔다가 돼서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야. 요즘에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옛날엔 그렇게 오래 안 살았어요. 그래서 60만 되면 회갑잔치를 성대하게 했고 70이 넘어서 돌아가시면 이건 온 마을이 축제였어요. 빈상에 들고 밤늦게 온 동네를 허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축제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70은 산 것도 아니야. 최야 기본적으로 못 살아도 80살해야 되고 약간 힘쓰면 90살해야 되고 권사님들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90. 90 다 된 거예요? 아직 멀었지? 한참 돼요, 그럼. 소녀야, 소녀. 우리 뭐, 담임 목사나 거기랑 같이 늙어 가는데 뭐 그래. 아이고, 목사님 망측하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뻘밖에 안 되면서 그런다고. 응? 우리 고향에 우리 친구 바로 옆집이었는데 친구 할머니가 90이 넘었나 그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망령이 들었어. 요즘 치매가요 옛날 용어로 망령이에요. 망령.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아침밥 줬는데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밥을 안 준다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막 누구 만나면 그러지.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그냥 그 대변 봐가지고 벽에다 막 문질러 놓지. 옛날에 이걸 망령이라고 그랬어. 요새 치매 현대적 용어가 치매야.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저 잔디를 다 파버리니 내가 어떻게 봐줘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왜 파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못 쓰는 거래. 이게 개잔디라서 이거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거 다 조경회사에서 사다가 심은 거라고. 아이고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이 개잔디를 키우면 안 된다고 벗어가기만 하고 그래도 다 파놓는 거야. 그래서 제발 좀 놔두라고요. 이 교회 목사는 나라고요. 이옥기 권사가 주인이 아니고 막 그러더니 그랬더니 화나가지고 어? 그래서 가출해버렸어. 가시면 고향 가는데 고향에도 안 가셨어. 나중에 뭔가 저 어디 알지 못하는 동네 거기서 연락 왔어. 버스 정장에서 초라한 맨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어디 사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 수원서 왔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왔냐고.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 못 가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아들이라고.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치면 바로 나와, 바로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경찰서 연락이 와서 그래가지고 와서 모셔왔잖아요. 아이고도 하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노년에는 이제 또 치매가 와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요즘 장수하는 시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아서 요양원이 그냥 여기저기 사방에 생겨야 되나 했더니 오래 사시니까 그래. 우리 권사님들은 90, 100살 사셔도 절대 치매가 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매 오면 보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뇌를 자꾸 운동시켜서 그래야 건강하셔야 돼. 치매 오면 별 수 없어, 또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감당이 안 돼. 치매 오면. 우리 어머니도 모셔보려니까 이거 밤을 꼬박 세워야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요양원으로 보셔야 돼. 거기서 더 잘 모시니까 자식보다. 이게 인생이에요. 결국 부모님들은 떠날 날이 와요. 90세를 살던 100세를 살던 언젠가는 떠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생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이지, 사후에 아무리 진수성산 차려놓고 꼬박거려도 그건 불효예요. 생전에 계실 때 용돈이라도 드리고, 생전에 계실 때 고깃끈이라도 사다 드리고, 생전에 계실 때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그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나요?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 언제 어느 때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면 축복해 준대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에베소 6장 1절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최고의 효도는 음식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9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거기 들어가시게 해야 돼요. 거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주님의 선택받아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난 아무래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어머님께 효도한다고 모셨으니까 오래 살 것 같아요. 지금 뭐 소망으로는 그냥 더도 덜도 말고 한 90살 정도 살아볼까 하는데 요새 조금 이게 짧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한 5년 좀 이렇게 좀 올리면 어떻겠냐고 요새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90년도 사실 장수하는 거예요. 90년 못 사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게 살리라, 생명을 길게 해준, 장수의 복을 준대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제5계명에서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맺어질 게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연히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돈 많고 부유하고 또 지체가 높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었다고요. 나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고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고아였어요. 그래도 옛날에 고아가 뭐 할 게 뭐, 남의 집 머슴살이 할 것밖에. 머슴의 아들이라고요. 머슴살이에서 전담 만들고, 그리고 농부의 아들이에요. 아, 난들 그래도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야.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자식, 이런 자식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낳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지금 그 자식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맺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 가정, 낳고 보니까 그 자식이야. 그 자식. 그래서 이 가정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주의를 기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에 끝내고, 결혼이 무엇이냐?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하고 부모는 자식 훈육 잘하고 이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부부관계, 결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주춧돌 같은 역할이 부부간의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 최초의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누가 제일 최초로 출애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세워놓고 출애하셨어요. 어디서? 요즘처럼 뭐 삐까번쩍한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자연미가 넘치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놓고 주례하는데, 최초의 주례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게 주례사예요. 나도 앞으로 주례할 때 그것만 해버릴까?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복불고 끝!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너무 성의 없다고 그러겠지. 그래도 몇 마디 덧붙여야지. 너무 그 정도 되면 목사님 주례 부탁했더니 뭐 성의 없이 이러냐고. 왜냐면 뭐 짧게 한수로 좋아하더라고요. 자,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서로 부부의 대의를 맺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송경영 집사님 부부가 앞에 앉았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난 확인한 바가 없어요. 하여튼 지나가다 스쳤든지, 밥 먹으러 갔다 만났든지, 아니면 소개팅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뭐 대학 커플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둘이 다 아멘 했죠. 나도 저 소송자라는 여사랑 결혼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예요. 뭐 우리가 무슨 뭐 학창시절에 아는 사이라고 사귀어보자 뭐 이런 적도 없었고요. 우리는 각자 결혼관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뭐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 여자 만나서, 저 여자도 누가 중매해가지고 손도 보고 스펙이 괜찮은 남자도 만나보고, 뭐 생긴 건 나하고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들어본 바가 없으니까 내가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저 인천에서 남자 만난 남자 어떻게 인상이 어땠냐고, 인하대학 나오고 공과대학 나와서 회사 과장이라던 그 남자 어땠냐고 한번 좀 물어볼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물어봐서 뭐 하겠어. 우리가 이 결혼, 남자와 여자와 만난다는 게 이게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를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인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대요. 뭐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꼈든지 팥깍지가 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콩깍지가 끼게 해서라도 만나게 했다고요. 표정들이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황혼 이혼이 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70, 80대에 이혼하고 황혼 이혼이 늘어난 바람에 또 황혼 재혼도 그렇게 많아진대요.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터뷰하는데 아, 그동안 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삶의 방식이 틀리고 그래도 억지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다 키웠고 지금 부담 없으니까 이제 갈라졌대요. 그래서 재혼은 왜 하냐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뭔가 좀 만만한 사람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깨뜨렸고 다시 만났대. 어떻게 여기도 그런 거 은근히 마음속에 또 이렇게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안 믿는 사람 무슨 짓을 못하겠어. 내가 가만히 그 뉴스 보면서 나도 얼마나 살았냐더니 38년째 살더라고. 아, 오래 살았어. 진리 정도 살았어. 그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속담에 조강지처만한 여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강지처. 미워도 고와도 지금 만난 그 사람이 최고야. 최고. 그냥 살아. 바꿔도 별 수 없어. 아멘 죽어라고 안 하지. 이거 아주 집에 가서 한바탕씩 부부싸움들 하세요. 왜? 지금 옆에 앉은 남자가 아멘 안 하잖아. 옆에 앉은 와이프가 아멘을 절대 안 하잖아. 아유 목사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남편 전도 안 하냐니까 이 왼수 이거 예수 믿고 천당 갔죠 좋으면 이거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부인을 전도 안 하냐니까 이 악처. 아이고 지금도 이거 몇십 년 사는 거 지겨운데 이거 천당까지 될 거 못하냐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전도해요. 남편도 전도하고 아내도 전도하고 전도해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오해받는다니까. 이 못된 놈이고 이거 예수님께서 천당까지 따라오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이 세상도 지겨운데 아이고 꿈에도 생각하기 싫다고 이래서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결혼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결혼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이유든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동성애를 합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결혼은 남자끼리 하는 건 결혼이 아니고 여자끼리 하는 건 결혼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이게 성경적인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얼간이들이 많고 성도들도 넋나간 성도들이 많아요. 아, 뭐 시대의 변천 속에서 이게 사회적 현상이고 시대적인 현상인데 그거 용납해야지 그렇게 봤네요. 여러분 진리는 불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그래도 되고 안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섭리하셨고 결혼을 제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분명히 후천적 성, 이게 지금 뭐 동성애 뭐 인권 뭐 이거 따지는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성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야, 이거 재밌는 세상 될 것 같아. 그거 허용되면. 그래서 내가 후천적으로 선택하면 돼.
그래서 아,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목욕탕 같이 가도 되는 거야. 권사님들이 나 오늘부터 남자 할 거야. 그러면 남탕에 같이 들어와도 돼 그냥. 시원한 세상에 망할 세상. 이걸 허용하자는 주의, 이 나쁜 사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바로 알 때 이게 망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가운데 아담이 왜 하필이면 하와를 와이프로 맞아들였을까요? 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자는 하나밖에 없으니 뭐 고를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그 갈비뼈 뽑아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여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무얼 골라요? 여러분이 그동안 골랐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도 해보고 다 골랐는데 그 중에 제일 낫다고 고른 게 지금 그 남편 아내 아니야? 이제 죽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선택을 거기다. 아담은 선택권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 하나만 만들어줘가지고 싫으나 좋으나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탐색하고 이래서 결정한 그 남편과 아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비록 그가 지금 믿지 않지만 눈물 뿌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돼요. 무슨 놈의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모양인데 성경이면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유목사에게만 안 받아들여도 되지만 성경 말씀이면 아멘이야,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결혼의 원리가 뭘까요? 독립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한 남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됩니다. 남자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아내를 보살피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한 여성을 맞이했으면 그 여성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로, 배필은 돕는 자예요. 협력자입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결혼시켰습니다. 이 말은 서로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사람인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지지하는 거예요. 서로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지지해요. 또 받쳐주는 거예요. 이 넘어지려는 걸 밀어주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작품이 로뎀에 가면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밑에 뭐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마치고 가서 테이크아웃 하면서 그냥 되도록 머무르지는 말고 테이크아웃 하면서 한 잔 들고 목사님 얘기한 게 뭔가 모르면 로뎀 지기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나 이게 1, 2부 때는 아는데 지금 나오네 그게. 그러면 웬 남자고 여자가 딱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건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겁니다. 몸만 섞는 게 아니라 영혼도 하나 되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도 아니고 여자가 위고 남자가 아래라는 것도 아니에요. 대등한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왜 머리뼈 이걸 뽑아가지고 만들지 않고 발가락을 좀 빼가지고 만들지 않고 하필이면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았을까? 아, 여기가 중앙이 아닐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성경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인격체는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두 인격체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게 결혼입니다. 교차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결혼하는 부부에게 꼭 말하는 게 존경과 애정의 두 기둥을 세워가라. 존경, 사랑할 때 존경할 수 있어요.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관심을 주는 거죠. 이 두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결혼 주례사 중에 빼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인격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이 범주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게 부부입니다. 이 결혼은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고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란 반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툭하면 제가 어떤 조커를 주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내가 없으면 당신은 반쪽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억지를 써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우가 말했어요. 부부란 반신이 되는 것이 하나가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을 향해서 노력하고 협력하고 도우면서 사는 게 부부고 가정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11장 9절에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나니 11절에 가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부부는 하나가 되든 부부 일심, 부부 동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하나뿐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하려면 성공적인 결혼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개축해야 되는 건물과 같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건물. 건물이 오래되면 개축을 한다고 그러죠. 개축. 고치는 걸 옛날에는 개축한다고 그랬어요. 벽도 물고 다시 쌓고 저 뭐 이 집을 개축했다. 이게 현대적 용어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자, 우리 좀 지금 38년째 살면 얼마나 새는 데도 많고 바람 들어오는 데도 많고 약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허름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불완전한 것들이 얼마나 많, 삐딱하고 불안해. 이걸 개축,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개축하는 정신, 리모델링하는 정신을 갖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쓸데없는 결혼의 권태감 뭐 이런 거 따지면서 결국은 70, 80 먹어가지고 황혼 이혼하고 뭐 재혼한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리모델링하라. 이 말은 남편이나 아내나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여성들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미지 변신. 그래서 어떤 때는 머리를 길게도 긴 머리 소녀처럼 해보고 어떤 때는 아이돌처럼 카트를 해가지고 한 번도 보이고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분 날마다 먹던 밥 질리니까 외식하잖아요. 날마다 보던 거 질리니까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을 같이 해로하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질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늑대 같은 남자가 한눈을 안 팔아요. 어머, 이 또 새로워졌네. 아우, 신선하네. 이걸 보여야 돼. 김진아 권사님도 보니까 전에는 긴 머리 소녀였는데 지금은 또 커트를 또 해봤어요. 어떤 데는 또 숏커트도 해봐, 한번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얼굴형에 어떤 헤어스타일이 가장 아주 준수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남자들이 좀 뒷받침을 잘 해줘야지. 그러면 입으로만 되나? 감히 가지고 머리만 자른다고 되겠냐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집하고 여자는 각국이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집도요,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꾸며놓은 줄 보면 같은 평수인데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 여러분, 여성도 마찬가지 각국이 나름이에요. 잘 가꾸면 같은 인물인데도 작품이 달라. 칠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틀리고. 여기다가 뭐 어떤 데 웨이브도 줘보고, 어떤 데는 또 뭐 아마도 해보고, 어떤 데는 스트레이트도 해보고, 막 이런 거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새벽마다 그건 뭔지 이거 똘똘 마는 거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마느라고 바빠요. 여기다 잔뜩 말아놓고. 왜냐면 이게 머리가 힘이 없어도 쳐져 붓거지면 보기 흉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띄우느라고 막 말아, 말아. 그거 하는 시간이 한참 걸려. 해야 돼요. 해야 돼.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막 졸졸졸졸 새는, 우리 집 사람도 나이 먹으니까 새는 데가 많아, 지금. 허점이 많아, 막. 약점도 막 보이고. 그걸 여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은 간이 콩닥콩닥해. 저 손가락에 저거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럴까봐. 그래도 할 말이고 안 할 말이지 막 하나요? 아, 내 안에 흉봐봤자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오늘도 원피스를 입고 엄청 예민하더라고. 이 앞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뒤가 좀 문제라고 막 그래서 왜 돌아서 봐? 그랬더니 뒤에 살이 겹치지 않냐고. 어이, 당신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몸매면 아주 S라인이 딱 잡혔어, 내가 막. 그랬더니 아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야, 옷을 워낙 타이트하게 입어서 그런 거지 약간 품이 크면 전혀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이따 한번 뒤에 모습 봐봐요. 뒤에서 보면 희망, 옆에서 보면 소망, 앞에서 보면 실망.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개축해야 하는 건축물과 같다. 리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 변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신선함을 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그래서 그 매력을 보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노력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서로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 관계는 사람이 기초가 되어 순결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결혼 관계는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 투명한 사이가 돼야 돼요. 투명한. 그러니까 무언가 흑막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 숨김이 없어야 되고, 투명한 부부관계가 있어야지 뭔가 하나 엉큼하게 숨겨놓은 거, 이거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은 금이 가기 시작해요. 또 결혼에는 절대적인 이해와 관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해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죠. 관용, 사랑이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갈수록 사랑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안약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은혜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미움의 시선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다 꼴물견이야. 아주 야속하고 볼썽사납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와 관용, 사랑
사랑의 관계, 사랑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적 사랑은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은 그걸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아가페적 사랑, 신혼부부한테 꼭 강조하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 아멘? 아멘? 무조건. 그래서 이 말은 서로 순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상하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주라는 겁니다. 존중해줘라.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우리 주님이 교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가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함과 같다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해주는 게 곧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돋보이면 자기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치리해하면 자기도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부부 같이 사는데. 그래서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을까요? 행복하라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건 너무 외로워 보이고 독주하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행복하라고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 두 번째, 왜 결혼을 제정하셨을까?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나오지. 여자끼리 만나서 남자끼리 만나서 죽었다 깨어나도 얘기 안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제정한 겁니다. 자, 오늘 본절 22절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여기 아담이 잠들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깨서 보는 순간 감탄사가 나와요. 그 감탄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감탄사. 자, 뭐 부부가 앉아있는 거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송경영 집사님 나머지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 집사님들 전부 서로 쳐다봐요. 나도 내 아내 쳐다볼 테니까. 그런데 당신 하면 좀 거리감이 있어. 자기는 이렇게 해서 그러고 그냥 뻣뻣하게 하면 재미없어. 감정을 좀 거기다 듬뿍 넣어가지고 자기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멀면 같이 앉아 가까이 붙어도 돼요. 그 부부는 코로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걸려도 같이 걸리고 안 걸리면 같이 안 걸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부부끼리 앉으면 참 여기는 떨어져 앉아서 괴롭겠어요. 부부끼리 다 보는 겁니다. 안 보는 남자 수상한 거예요. 안 보는 여자도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합니다. 자기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시작. 자기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감정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부부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어 저 유집사님 저 중간에 있고 여기 와이프는 헌금을 한다고 앉았는데 그냥 여기다 대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 있는 놈 지금 교회도 안 나온 놈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대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요. 다시 시작.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우리의 자식들, 내 뼈와 살을 받은 그 자식들,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감탄사가 날마다 날마다 연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연애할 때 젊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이게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감탄사.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감탄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